자, 여러분, 369페이지에 조세 분류. 자, 여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3조세 분류에서 먼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요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요거는 세금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먼저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국세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내국세예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또 관세예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 하와이 섬을 수입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와이 섬을 수입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관세는 우린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관세청에 담당하고, 내국세는 국세청에 담당하는데, 내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세목이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기초 과정에서 11월 달에만 배우는 건데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 또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그래서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세목, 일세법주의 예외가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국세는 이제 이따 보겠지만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지방세는요, 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지방세 세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그렇구나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지방세는요, 이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아까 어떤 세금이 있었어요?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입니다. 더 있지만 일단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거예요? 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가 과세 주체인, 구하고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가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돼요. 그리고 예,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 세금들 중에는요, 이름이 지로, 지자로, 이름이 지로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게될 건데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그럼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데,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곱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특광도가 과세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주 보게 될 건데,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얘만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세고요.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는 특광도, 도세입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는 특광도고,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민세도 그렇고 더 있지만, 부동산 관련한 7개 얘네들 지방세 세금들의 과세 주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과세 주체를 묻는 지방세 문제는 다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 줄여서 특별시공시 돈대 줄여서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날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특광 도세입니다. 아직 뭐 얘네들 세금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와닿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7개 세금들의 과세주체를 아셔야 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니까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요.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고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거기 세목들이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금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를 외울 건 아니고요.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대충 알게 돼요. 또 옛날 시험에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지방세 세금으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최근에는 다음, 아까 우리 첫 시간 배운 거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고 지방세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기초적인 거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국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어이없이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거기 국세 세목들을 보니까요.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대여섯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법인세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서 제외됐고 부가가치세 옛날에는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역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서요. 자세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서 상속세 증여세도 자세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한두 문제 나오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자세한 내용이 그렇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세 총론에서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농어촌 특별세 있죠? 얘는 또 자주 보게 될 건데 얘도 독립한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얘도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라든가 등등에서 또 세금들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우리 부동산과 특별히 관련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고요. 지방세 봅니다.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죠. 재산세 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지만 대개 얘네들은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고요. 특징들을. 그래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얘네들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구분, 지방세는 과세주체 세분화돼서 나왔는데 370페이지로 갑니다. 370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과세주체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7개 세금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요. 특별자치도나 여기 보세요.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 11개 세금이 있는데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는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재산세,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주체는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입니까? 서귀포 시장입니까? 예?
누구예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라니까 무조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시가 있는 곳에서는 누가 과세 요청해야 돼요? 특별자치 도지사나 특별자치 시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누가 납부해야 되느냐?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입니다.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아셨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 요청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당연히 생략입니다. 그냥 생략. 그래서 기억할 때는 공부할 때는 그냥 취득세는 과세 요청을 누구로 기억한다? 득광도.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그래서 370페이지 우리 보니까 교재가 표가 있잖아요. 특별자치 시하고 특별자치 도세, 그래가지고 다 세금들 다 포함하는데, 다만 그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또 이렇게 빼놨어요. 근데 지방소득세도 특별자치 시나 특별자치 도가 있는 곳에서는 얘가 과세 유치가 돼요. 그러니까 표가 거기 특광, 시군세, 지방소득세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하여튼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 거기다가 표가 이렇게 사실은 거기까지 지방소득세까지 내려와야 돼요. 사실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근데 잘려 있는데 잘려 있죠? 잘려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도 특별자치 시나 특별자치 도가 있는 곳에서는 다 과세 유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억하시고, 조세 수입의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요.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조세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보세요. 자, 보통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즉 이 세금을 걷어서 보통세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하냐? 보통세예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해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국방, 외교, 치안,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데 돈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다 보통세인데요. 목적세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는데, 자, 목적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국세 세목 중에서는 또 목적세 어떤 게 있냐면요. 국세 세목 중에서는 먼저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 여러분 사용 목적을 딱 보니까 세금 이름을 보니까 알겠죠? 교육을 위해서예요. 교육재정이나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 교육세입니다.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짐작만 하면 돼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예요. 얘도 사용 목적을 보니까 알겠죠?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 교통에너지 환경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요. 딱 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지 짐작이 되시죠? 농어촌을 위해서요. 농어촌의 산업기반 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어떤 목적을 부과하느냐? 세목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보호 같은 자원보호, 소방시설 같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지금 2019년까지는요, 현재까지는 자,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하고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내년도에 2020년도에 지금 여름에 입법예고가 나왔는데, 내년도 개정안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 바뀐 건 아니에요.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바뀐 건 아닌데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개정안에 의하면 특정 자원분이 이름이 세분화돼요. 그래서 특정 자원분은 특정 자원분과 여기에 특정 시설분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전에 특정 부동산분은 요 소방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개정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예,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세, 보통세 분류는 법령에서 분류한 거예요. 이따가 이제 나머지 분류들은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묻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저희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법령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 목적세 종류 다섯 가지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죠. 교, 교, 농, 지, 지입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다 같이 여러분이요.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찌찌입니다. 에브리베이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 찌찌요. 자, 교 뭡니까? 국세, 목적세, 교, 교육세, 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뭐다?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요.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 찌, 찌는 뭐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예, 두 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두에 수업 시간에 외우고 갈 것은 외우고 가셔야지, 까먹더라도 외우고 가셔야지. 이걸 어디 집에 가서 외우시려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서, 또 도서관 가서 하시려고 여기서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해 드리는 수험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을 잘 하려면요, 세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세법은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세법을 잘 하려면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죠, 처음에. 아, 그렇잖아요. 무조건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해를 하면 또 외우지 않아도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세법은. 세법은요, 암기,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암기되어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세율 같은 거 대표적인데,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중요합니다.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중요한데, 30회 시험만 하더라도 지난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세율 문제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외우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외우고 있으면 바로 푸는 거예요. 근데 못 외우면 못 푸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고, 또 암기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 보고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연상기법, 스토리텔링, 단순히 이렇게 두 문자 따는 거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암기해서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요, 세법은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세목들이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막 뒤섞여가지고. 자, 오늘 교교농, 찌찌, 목적세를 외웠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달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될 무렵 정도 되면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교교농, 찌찌가 떠올라요. 근데 이게 공시법에서 외운 건지, 중개사법 외운 건지, 세법 외운 건지,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근데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들이, 세목들 내용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다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삼일체인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업에 빠지지 않고 구경하지 않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다 여러분들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목적세가 뭔지 보통세가 뭔지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외우시는 게 이제 속 편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떤 수강생 얘기를 꼭 해드리는 수강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저는 그 지방 강의는 제가 차로 아침에 운전해서 대중교통을 평상시 이용하더라도 제가 급하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만 예전부터도 지방 강의는 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간 게 대구 있죠? 대구에 KTX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 한번 KTX 타고 사람들이 KTX 개통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KTX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멋져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회가 왔는데 제안이 왔는데 대구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처음 딱 1년 한 번. 근데 몇 주 가다 보니까 했죠. 아유 내년에는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잠이 많아서 먼 곳은 그래서 그런데 그 대구 갔더니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이 그 대구 가서 이제 수강생들하고 많은 추억도 많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이 쌓고 왔어요. 그래서 뭐 대구 수성못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오리보트 타고 수업 끝나고 오전 수업 끝나고 팔공산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또 벚꽃 핀 거리에서 사진도 찍고 수강생들하고 좋은 추억들 많이 보냈는데 근데 어느 날 있죠? 어떤 수강생 그 매번요 화장실 가는데 보면 복도 쫙 길었었는데 복도에서 보면 어떤 수강생이 꼭 있죠. 그 수강생은 지나다니면서 꼭 뭘 중얼거리며 다녀요. 뭘 막 중얼거리면서 다니고 그 남자 수강생이었는데 담배 피면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뭘 중얼거리면서 혼자서 막 담배 피면서 중얼거리면서 있어요. 항상 늘 중얼거려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대구까지 왔는데 이 수강생이 약간 좀 약간 좀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늦봄에요. 제가 이제 한 5, 6월 달에 지나가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이 그래요. 교수님, 저 수강생이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1등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60명 중에서 1등이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명 정도 되는 수강생 중에서 1등이면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수강생은 재수생도 아니고요. 처음 공부하는, 첫해 공부하는 수험생인데 기라성 같은 재수생들을 제끼고 60점 넘으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 1등 했다고 딱 보니까 어? 저 수강생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는 수강생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희한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들 그 밥 먹는 멤버에 그 수강생이 합류하게 됐어요. 진희 씨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자마자 아니 진희 씨 난 진희 씨 처음에 아 보니까 맨날 뭘 중얼거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 왜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수강생에서 교수님 저는요 수업 그 시간에 바로 그 공부한 거 전 시간에 배운 거 화장실 갈 때 바로 그냥 교육교통령 바로 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집에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아 이거 생각이 안 나면 까먹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공부한 거는 전 시간에 공부한 거 바로 그렇게 외우고 다니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주로 자기는 뭐 자투리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꼭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독서실 가서 또 주부 수강생들은 애들 다 재워놓고 에? 그리고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는 독서 이제 쭉쭉 읽어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공부했던 내용들은 리마인드예요. 본인 스스로 떠올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떠올려보는 건데 그때 떠올려볼 때 있죠.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공부했더라 조세 처음 와가지고 뭐 종로에서 공부했는데 뭔가를 공부했는데 하면서 머릿속으로 쭉 그 공부했던 걸 떠올려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오래갑니다. 기억에 그냥 읽어본 거하고 더 오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더 떠올려보면서 암기했던 것 같은 것들 중요 암기상이라고 저희들이 강조한 내용은 떠올려보면서 암기해보는 거예요. 교통현대 찌찌가 지가 뭐였더라 자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 한번 살짝 떠들어 보고요.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1년 동안은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공부는 꼭 시간이 없어요 교수님 뭐 애들이 어려워가지고요 아니면 뭐 했어요 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설거지 하면서도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고요 어디 운전해서 가면서도 떠올려 보고 시간 지나면 이제 보니까 어떤 수강생들은 운전하면서도 강의했던 거 막 떠올려놓고 차에다가 막 집에다가 뭐 그 싱크대 막 이런 데다가 막 뭐 암기상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설거지하면서 화장실에서 청소하면서 여러분 다 공부했던 것 리마인드 떠올리면서 오늘 집에 수업 끝나고 가면서도 공부했던 것들 뭐 공부했지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 공부가요. 훨씬 더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암기. 그래서 그 수강생처럼 바로 저는요, 교수님, 다니면서 그냥 바로바로 쉬는 시간에 바로 화장실 가면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외우고, 예? 끝나고 가면서 외우고, 담배 피면서 공부했던 거 떠올리면서 외워보고, 이 수강생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있죠? 그 처음 초심자인데도 아까 역시 재수생들을 제끼고 벌써 5월달, 6월달에 정모사 1등 했죠? 한 200명 중에서 1등 했죠? 그 다음에
이 수강생은 9월 달막 그런 때 있잖아요. 다른 수험생들의 마음이 막 초조해가지고 점수는 안 오르지 막 초조해가지고 막 아유 저 시험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수강생은 아유 교수님 막 지겨워 죽겠어요. 그냥 안 보면 시험용 공부는 금방 까먹으니까 안 볼 수도 없고 이거 보산이 맨날 봤던 것도 보고 그러니까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수강생이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마무리하고 여유 있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히 세법은 아까 소수님 할 때. 들었다시피 저랑 같이 제 공부 스타일이 강의 스타일이 시작할 때 복습하고 또 강의하고 또 끝날 때 복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릴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또 그 외웠던 것들 다시 한번 뭘 공부했는지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수업 전후로 해서 올 때 가실 때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따로 더 특별히 공부를 시간을 안 내도 세법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면서 제가 다 코드를 깔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한 과목 제껴놓고 나머지 과목 공부하는 거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2차만 준비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이제 네 과목 다 골고루 공부하시고 동차 1, 2차 다 준비하신 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요 3, 4월 달까지는 무조건 민법만 해요. 틈만 나면.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 시간 집중해 듣고 전후로 그런 식으로 살짝살짝 해서 이렇게 한번 떠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틈만 남으면 무슨 과목 공부한다? 민법이요. 민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개론 공부하고 그래서 5, 6월까지 1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특히 어떤 과목에 올인한다? 민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민법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민법을 빨리 잡고 그 다음에 학개론 잡고 이런 식으로 가시고 2차는 그럼 언제 공부하냐고 2차는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 그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2차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전략으로 수업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다섯 가지 교교농지지입니다. 교 뭡니까? 교육세. 교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지 목적세.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이번에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여 특정한 경비지출의 용도에 충당하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고 그 목적의 구속을 받습니다. 다른 목적을 쓸 수 없고 반면 조세 수입의 지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고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는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교교농 찌찌로 외우시고요. 3번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 어떤 건지 설명드립니다. 직접세, 간접세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러면 왜 공부하냐고요? 자, 우리 이제 좀 이따가요. 결론적으로 조세 분류를 왜 공부하느냐 이런 거를 이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로 분류합니다. 조세를. 그랬을 때 있죠? 여러분 직접세라는 것은 자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여기를 잘 보세요. 글자를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돈 내는 사람이 일시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요게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을 제가 미리 한번 읊어볼게요.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면 등기 전 안 받았어도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상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상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양도해서 소득 발생한 그 양도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뭐냐면 직접의 반대잖아요.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간접세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대표적으로 간접세입니다.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요, 국세인데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담세자는 양수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뭐 마트나 백화점 갈 때 보면은 내가 뭐 혹시라도 까먹고 뭘 살라고 했는데 목록이 많으면 까먹고 안 사오는 것도 있을까 봐, 또는 충동구매 안 하려고 목록을 적어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목록대로 똑 맞춰서 사오는 경우가 없어요. 에? 항상 오바되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막 그러면 어우 막 사람들이 막 사.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골 줄 서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볼 생각이 없었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막 사니까 나도 하나 착 사갖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어떨 때는 또 기분이 꿀꿀한 날인데 막 가다가 백화점이나 마트 갔다가 기분이 꿀꿀한 날인데 갑자기 지름신 강림하면 쇼핑으로 막 스트레스 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막 샀어요. 그리고 카드로 쫙 긁습니다. 매출 전표를 보니까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상품 이런 거 공급해준 그 공급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하잖아요. 그거 세무서에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업자예요. 근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이 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세.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이렇게 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고. 자,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입법자가 조세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를 직접세,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입법자가 조세 전가를 예상해서 납세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것을 예상하고 있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간접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직접세고, 간접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독립세, 부가세, 여기 어떤 건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세라는 것과 있죠. 독립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독립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부가세는 국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는 요즘은 그냥 말 줄임말 있잖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말 줄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뭐 길게 해놓고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애들 쓰는 말들도 보면 다 그냥 요즘은 저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제 말 줄임을 너무 해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야 그게. 자, 그러면 너무 그냥 말 줄임말이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사람들이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가세. 부가세 신고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얘는 독립세예요. 독자들 부과하는 세금이지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안 돼요. 얘하고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세를 낼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같이 내는데 취득세 납세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비옥세를 같이 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납세 고지서를 2019년 날라왔던 고지서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재산세를 낼때 여러분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을 같이 냅니다. 이렇게 어떤 세금 낼때이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있어요. 얘네들 부가세는 이 부가세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과해서 받습니다. 그걸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교육세하고 있죠?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요.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어디서 봤어요? 금방 봤잖아요. 교교농, 목적세였는데 얘네들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은 독립세,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은 이거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이 본세목으로 하는 독립세는 교육세가 독립세로 하는 세금은 시험에서요, 우리 부동산과 관계없는 그런 세금들의 부가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안 중요하고요. 농어촌 특별세 하나 딱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얘 어디서 봤어요, 아까? 예? 찌찌. 목적세였잖아요. 지방교육제 정을 부과하는 목적세였는데 얘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요거 지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제 카페 소개해 드릴 건데, 제 다음 카페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늘 공부한 내용, 다음 주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가 다 요약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나 다운받아서 보시면 요약 정리 다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자세히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랬을 때이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는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 공부하실 때 얘네 두개 세금을 보게 되시거든. 항상요, 얘 족보, 얘는 뇌집자식이냐 이걸 떠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을에 어떤 젊은애가 있죠? 저 어떤 마을에 아람들이 나무 아래 평상에 그 마을에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소를. 근데 그 마을의 젊은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씩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가 되고 한마디 합니다. 에휴, 저거 감나무집 셋째 아들 맞지? 맞아. 아유, 싸가지 됐다셨구나.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뉘집 자식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 특별세는 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요. 얘는 보세요. 먼저 농어촌 특별세는요. 예,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조세 수입용도 특정된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뭐다?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뇌집자식이냐 족보요? 예,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찌찌 목적세고요. 또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제 조수총론에서 농특세를 보면 반사적으로 이세 가지가 스쳐 지나가야 돼요. 농특세는 뇌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읽으시면서 따라서 하셔야죠. 언제 배우려고 여러분. 자, 지방교육세는 뇌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애들 뇌집 자식이냐,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니까 4번에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370페이지 계속 봅니다.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대상이 있고요. 별도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자,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독립세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거기 농특세, 교육세, 교육세, 농특세, 교육의농 중에서 얘네들은 국세 중에서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입니다. 근데 거기 지방소득세가 있죠? 거기 지워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워버리세요. 예, 네, 지워야죠. 안 보이게. 제가 요거
제가 이제 타사에서 뭐 타사에서 제가 이제 다른 데 여태까지는 제 교재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공인단기 교재를 쓰면서 제가 원래 타사에서는 이제 제가 책을 기본서를 쓰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타사에서 이제 공인단기 이제 우리 교재를 쓰는데 요 쓰신 분이 요거는 꼭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아니면 예전 거를 좀 저기 했는지 일단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 자, 그래서 교재는 뭐 어떻든 간에 어느 교재로 강의하든, 뭐 제가 쓴 교재를 강의하든 뭐 하든 항상 오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하면서 다 수정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지방소득세란 세금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란 세금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 도세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요. 이 지방소득세는 그래서 과세 주체는 누구냐? 특광, 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도가 아니라 특광, 시군세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요. 얘는 독립세입니다. 자, 요게 몇년 전까지는 부가세였었어요.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몇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돼서, 지금은요,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분명히 지방소득세를 같이 세무서에 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게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원래는 소득세 법인세에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나눠져서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개인 지방소득세고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게 법인 지방소득세인데 물론 법인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법인세가 우리 시험범위 제외됐으니까 개인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여러분요.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고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지방소득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1,000만 원이면 얘 100만 원이고 소득세 100만 원이면 얘 10만 원의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근데 다만 독립세라 원래는 소득세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 계산했어요? 그러면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원래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올해도 그렇고 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저도 그랬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했느냐? 여러분, 원래 예전부터 같이 신고하던 것을 갖다가 독립세로 전환됐다고 따로따로 신고하라고 하면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 소득세는 세무서에 따로 신고 이러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국민도 불편하잖아요. 갑자기 같이 하던 걸 따로 하라고 하면.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 같이 세무서에 그냥 여전히 했던 것뿐인데, 이제 지방세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과세 체계를 정비해서 했기 때문에 2020년, 내년부터는 이제, 자,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따로 지자체에 이렇게 신고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또 줘요.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근데 다만 이제 2020년까지는 유예 기간 두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얘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네. 부가세 문제에서 나중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10%로 부과되는 부가세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부가세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지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얘는 독립세입니다. 자, 지우시고 그다음에 371페이지 5번에 납세무자 인적사항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있죠? 요거는 인세와 물세, 요거는 학자들이 또 역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요거 다만 근데 인세와 물세는 있죠. 요거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강론에서 물어봐요. 30회 시험에서도 인세, 물세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취득세 할 때, 다음에 제가 취득세 할 때, 요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세 분류는. 그 다음에, 앞으로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요, 잠깐 앞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66페이지 있죠? 366페이지.
우리 365페이지 조세 용어가 나오는데 366페이지 과세 표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366페이지 3과세 표준 자 이라는 게 나오고 이 과세 표준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표시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하는데요. 제가요 잠시 쉬었다가 있죠. 종가세, 종량세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는지를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가요. 오늘 기초정보과정 첫 강의라. 1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첫날 진도가 많이 나가요. 근데 오늘 11월, 12월 기초인문과정은 진도 많이 안 나가고, 자, 용어 설명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광고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366페이지 과세표준 종가세, 종량세 뭔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 여러분.